자형, 폐지형, 이러면 유학집 노트요. 유학집이요. 12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자, 104조 한번 보세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러니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행위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요. 불공정한 법령행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1억 원짜리를요. 2천만 원에 파는 거죠. 갑이 을한테요. 그럼 5배 차이가 나죠. 왜 갑이 을한테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객관적 요건은요. 급부죠. 급부와 반대급부죠. 반대급부는 2천만 원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현저하다는 것은 3배에서 4배를 얘기하고요.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죠. 이 급부와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상이니까요. 뭐는 안 되죠? 여기서 무상이죠. 무상. 무상행위 또는 기부행위 증여. 이것은 불공정한 법령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원래 계약이 돼야 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지만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채권 포기라고 얘기하죠. 그럼 채권 포기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채무 면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채권의 채권을 가지고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포기한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제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죠.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뭐냐면 경매 있죠. 경매.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죠. 경매는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갑이 1억 원짜리를 왜 2천만 원에 을한테 팔았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궁박. 그 다음에 뭐란다?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 이렇게 얘기하죠. 궁박, 경솔, 무경험. 여기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궁박, 정신적 궁박, 심리적 궁박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거래 영역이 아니고 거래 일반이다. 이렇게 일반. 이것을 무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궁박은요. 우리가 만약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명예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박은 언제나 본인이니까 이거 하나 정확하게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오직 뭐만? 궁박만 본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 특정한 거래 영역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일부만 있어도 되죠. 일부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하나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알면서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인식이라고 얘기하죠.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하죠. 폭리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죠. 정답 1순위 뭐라고 나오냐?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과 주관적이 있죠?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건이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해서 언제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여러분요 기출문제에 의외로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입증이 돼야만이 뭐가 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준 것을 갑은 을한테 다시 나한테 등기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을은요, 을은 갑한테 준 2천만 원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피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라 한다? 폭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104조 위반으로 무효면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는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선의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적 무효니까. 두 번째는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모효행위 뭐는 된다? 전환. 전환은 인정되고 모효행위 추인.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증명은 누가 하는가? 누가? 누가 이것을 증명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누가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은 어디가 있죠? 여기서 107조하고 108조. 107조하고 108조는 항상 입증 책임이 누구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이렇게 있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 제3자는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러면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이 아니냐?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입증을 해야 돼. 이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누구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나와. 뭐가 나오냐? 첫 번째요. 103조에 위반되죠.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면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103조에 의해서 위반되면 어떻게 하냐?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주고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단 말이죠. 둘이 첫 계약을 해가지고 103조에 위반되면 갑은 을한테 준 아파트를 반환 청구 못하고 을은 갑한테 준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 못해.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런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은 갑한테 2천만 원을 줬죠. 갑은 을한테 집하고 등기를 줬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은 을한테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면은 갑은 을한테 집하고 등기의 반환을 청구를 해. 그런데 을은 갑한테 준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시험이 나냐? 이 103조고 104조고 둘 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누구냐? 이게 갑하고 을하고죠. 양 당사자는 모두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X란 말이죠. 103조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를 못하지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죠. 그러면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뭐를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모효행위 전환은 되지만 추인은 안 된다. 이 말이고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소송. 소를 제기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말자. 그것을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부재소 합의 역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불공정한 법령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의의를 보셔요. 의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의의는요.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는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라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것은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 의의를 얘기한 것이죠. 2번요. 기부 줄 것이고 무상행위 다른 말로 증여 이것은 불공정한 법령이다 아니다? 아니고 세번두 번째 줄이요. 경매 불공정한 법령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객관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란 말은 봐봐요. 104조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아까 우리 말했죠. 첩계약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첩계약, 도박자금, 그 다음에 뇌물인가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죠? 이것 빼고도 또 뭐가 있냐? 거기에 104조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4조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별도로 104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104조는 103조의 여러 가지 예의들이 있죠. 공인이냐, 사익이냐, 도박자금이냐, 첩계약이냐, 104조의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한 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예시 규정이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 아까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도 어떻게 판단하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요. 객관적인 요건이죠. 1번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는 것이 뭐냐? 알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세 번째 줄 봐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줄고 현저한 불균형 거기 박스에 봐.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그래야 됐죠? 그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줄고 거래상 객관적 가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우리 시험에는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그래서 틀린 것으로. 알겠죠? 주관적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자, 2번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요. 주관적 요건이죠. 궁박, 경솔, 무경험이요. 1번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적 줄고 정신적, 심리적을 맨 끝에 포함. 그다음 무경험은요. 특정 영역 줄 것이고 특정 동그라미가 X. 특정 아니죠? 바로 옆에 줄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일반 동그라미 일반 거래 일반이고 특정 영역이 아니다. 그 정도 말하면 되죠? 그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줄 것이고 맨 끝에요. 그중 일부만 갖춰. 일부만. 그중 일부만. 일부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4번은요. 대리인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 딱 하기. 궁박은 본인 거기다 변하나. 알겠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래서 오직 궁박만 뭐다? 본인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뭐다 하죠? 궁박과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줄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이란 말이 뭐죠? 즉, 이퀄 이 말이죠. 이퀄 같다 이 말이죠. 폭리 행위의 악의. 폭리 행위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법률 효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요. 저 줄고 첫 번째 끝에 폭리자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피해자는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당사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폭리자는 안 되죠. 누구는 된다? 피해자는 된다 이렇게. 자, 14쪽이요. 그럼 14페이지를 보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선의 악의를 범하고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줄고요. 무효행위 추인 줄고 추인 무효행위 추인 줄고 추인 누구라고 X.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뭐는 3번에요. 맨 끝에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이 말이죠.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죠. 그러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그럼 모두 같이 무효이다. 부재소 합의 맨 끝에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언제를 기준한다? 1번에 맨 끝에 법률 행위 시를 기준. 103조 외식 규정이니까 똑같죠. 자, 두 번째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를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려는 측 줄고 무효를 주장하려는 측에서 주장 입증 앞에다 써 무효를 주장하려는 측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주장 입증 이 말이죠.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입증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3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현저한 불균형 줄고 그것을 객관적 요건이죠.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또는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가요.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이고 궁박, 경솔, 무경험은 뭐다?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여기서 법률행위 해석까지만 보고 지문, 기출 지문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보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해석이 최근에는요, 전에는 좀 안 나왔는데,
그럼 책을 보면 아마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기 10, 21에, 15에, 21에, 10에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고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규범적 해석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예전엔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해석은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표시죠.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지 표시주의가 되고 표시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규범적 해석이다.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지 의사주의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표시주의하고 규범적 해석 같이 가는 것이고 의사주의하고 자연적 해석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딱 묶으면 돼. 알겠죠? 물론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하고 그다음에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약간 다른 면이지만 해석은 뭐냐면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란 말이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똑같아. 결론은 똑같으니까 표시주의는 규범적, 의사주의는 자연적 이렇게 그냥 딱 암기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의사주의에서 의사라고 한 것은 뭐냐? 이때 의사는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 의사.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세 가지가 똑같죠? 표시하고 똑같은 게 뭐죠? 표시. 표시는 뭐냐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 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 행위로부터.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이렇게 같은 말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표시란 말, 의사란 말이 뭐 의사.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한다? 주관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 표시는 어떻게 하죠?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시한다? 객관적으로 표시를 하죠. 객관적.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의사주의, 표시주의를 할 때 상대방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럼 상대방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요.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몇 번 얘기했지만 욕실에서 자기 혼자 샤워하면서 춤추고 워킹 해보고 몸매 보고 별짓 당하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안 보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냐면 의사표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가 문제가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상대 결론적으로 봐.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없느냐 있느냐. 없다 그럼 뭐다? 의사주의예요. 표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있다 있으면 여기서 원칙이에요. 상대방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예외적으로 그것을 의사주의. 이게 또 있죠. 이게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다. 이게 있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의사주의가 뭐가 있냐? 두 가지죠. 첫 번째요. 107조 1항 단서가 있고 두 번째가요. 108조가 이렇게 있죠. 107조라는 단서는 뭐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표의자의 지인이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다음에 108조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랬다? 일치했다. 의사가 일치했다. 합치했다. 합의했다. 양해했다. 통정했다. 알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주의로 가죠. 그러면 의사주의는 뭐예요?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표시는 뭐다?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봐봐. 간단해. 뭐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모르겠다. 그럼 의사와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를 모른대. 의사를 모르면 뭐로 가는 거예요? 표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표시는 뭐다? 표시상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의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모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알겠죠? 만약에 진정한 의사를 안다? 그러면 내심의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보면, 먼저 법령의 해석을 한번 봐봐. 법령의 해석, 여러분요, 14조를 한번 보란 말이죠. 그럼 법령의 해석은 뭐라죠? 당사자가, 줄거봐, 표시행위.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 줄거봐.
그래서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이 됐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우리가 법령에서는 법령에서 뭐다? 표시행위에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한다고 돼 있죠. 결국 해석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결국 누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을 봐봐. 뭐라고 했죠?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럼 무슨 말이요? 의사하고 관계없이 이 말이죠. 그럼 의사하고 관계없으면 뭐만 남아? 표시만 남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있다? 세 번째 맨 끝에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이 말이죠. 의사와 관계없다? 그럼 표시대로 가라. 표시는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해석의 주체는 누구다? 줄곧 법원이다. 법원. 그런데 여러분요, 매매계약서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겼을 때는 줄곧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방금 뭐라고 했어?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네 특약상에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15페이지 맨 위에요. 해석의 표준이라고 돼 있나요?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목사 임신 기억나요? 자, 첫 번째 끝에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목적 동남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뭐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그게 뭐냐? 이퀄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에요. 의사의 일치. 그러니까 먼저 의사의 일치가 있으면 일치되는 대로 가고, 만약에 당사자의 기도하는 목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사실인 관습 사, 임의 규정 임, 신이 성실 원칙 신,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한다? 목, 사, 임, 신이죠. 목사, 임, 신. 이런 순서를 하죠. 먼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봐. 근데 당사가 기도한 목적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뭘 한다? 목적을 모르면 사실은 관습, 임의 법규, 신의 성실 원칙으로 가. 그러니까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 기도하는 목적이 명확하다. 의사의 일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로 간다? 의사대로 간다. 이 말 아니에요. 당사자의 의사를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어디로 간다? 사실인 관습, 임의 법규, 신의 성실 원칙 이런 순서로 간다. 이 말이죠.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105조에 관한 것인데, 105조. 근데 105조가 어디로 갔나? 104조만 있고, 105조가 없네. 아무튼요, 105조가 바로 뭐냐면, 법령이 있으면 봐봐. 105조는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되냐면,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그 관계 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관계없는 규정과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 그 다음에 임의법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명확하면 뭐로 간다? 의사대로 간다. 명확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봐. 자요. 법령의 해석의 기준 방법. 자연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적 해석. 첫 번째 끝에 표유자의 실제적인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추구한다. 대표적인 뭐죠? 맨 끝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 2번 판례는 아주 중요해.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가 관해서 줄곧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딱하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그럼 뭐 한대로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줄곧 일치하는 의사대로. 그다음에 세 번째 맨 끝에 계약의 당사자 확정. 하지만 네 번째 줄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여러분요, 의사와 표시가 다른데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딱 줄고 거기, 바로 밑에, 가운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럼 뭐대로? 일치하는 의사대로 확정하면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표시주의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는가?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러면 오표심 우위 원칙을 한번 봐봐.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 모두 줄고, 쌍방 당사자 모두 그러면 갑각을 모두 이 말이죠. X 토지 줄고, 계약의 목적물에 삼았으나 줄고, 삼았다는 것은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에요. 의사의 일치, 옆줄 긋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그랬다? 의사대로.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집원 등에 관하여 차고도 그러면 차고, 그러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런 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졌어. 차고도 그래 하고 취소 X라고 써. 취소할 수 없다. 차고를 이렇게 계약서상 Y토지로 표시, 계약서가 먼저 표시죠. Y토지로 표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뭐대로 그랬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래서 Y토지로 표시 이퀄 무효라. 무효. 이런 경우에 줄고 X토지에 관하여 성립.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 그다음에 만일 Y토지에 대해서 Y토지 줄 것이고 매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무효. Y토지에 대한 등기가 격려됐다. 뭐가 된다? 무효. 자, 기억.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유로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냐? 봐봐. 우리가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취소란 말을 쓰려면, 착오란 말로 취소란 말을 쓰려면, 계약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Y토지는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착오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면 봐봐. X토지는 그러면, X토지는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X토지는. X토지는 착오를 유로 취소를 못 해. 왜 못 하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오라는 것은 의사하고 뭐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뭐 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죠. 모르고. 그런데요, 지금 갑하고 을은 둘 다 X토지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뭘 했어?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러면 불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X토지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으니까 착오가 될 수 없고, Y토지는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착오가 안 돼. 우리가 착오하더라면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했는데 효력이 와가지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성립 자체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경우는 절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니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Y토지의 Y토지에 대한 등기 말소를 말할 수 있다. 청구. 줄고 Y토지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 딱 하기. 디귿 매도인은 Y토지에 대해서 말소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 왜? 지금 현재요. 을 앞으로 Y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등기가 돼서 이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Y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매도인이 Y토지 소유자다. 매수인 소유자다. 매도인. 그래서 매도인이 Y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을 매수인은 아직 X토지 소유자는 아니죠.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매수인은 줄고 맨 끝에 X토지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매수인은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매도인한테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음 매수인이 Y토지를 Y토지 줄고 매수인이 Y토지 줄고 등기 무효죠. 등기 무효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Y토지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그 매수인이 그것을 병에게 양도했다. 병에게.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는 여전히 무효로서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보셔요. 규범적 해석은 규범적인 뭐죠? 규범적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래서 봐. 내심적 효과 의사 줄거 봐. 내심적 효과 의사를 의사라고 그래. 표시행위 줄거 봐. 표시행위를 표시라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는 뭐에 따라서 한다? 의사다 표시다? 표시다. 그래서 지인이가 아니라 지인이를 뭐라고 한다? 의사라고 하지. 봐봐. 지인이가 의사잖아. 의사가 아니라. 알겠죠?
줄곧 상대방의 시각, 그 다음에 표시행위, 표시행위에 따라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 여기 봐봐. 표시주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미로 만다, 탐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요. 의사표시에 대해 있어서 줄곧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의사를 모른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표시밖에 없다. 두 번째 줄곧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여기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나 표시행위나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냐? 거기 보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여기까지.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의사.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그래. 이것을 가지고 해석한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고 모든 경우의 하재, 모든 경우의 하재의 책임이다. 이때 모든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은 줄고, 여기 두 번째 줄, 모든 경우라면 불가항력의 경우까지 포함. 불가항력의 경우까지 포함.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봐봐. 써, 거기다가 일방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 일방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는 약정은, 일방이 불가항력적 손해도 책임진다는 약정은 103조 위반 X,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일방이 불가항력적 책임을 질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모든 경우에 화재의 경우에 책임진다 내가 그랬죠? 미리 한번 봐봐. 임차인이 식당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식당을 못하게 세를 주지 않겠대. 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뭐라 했냐? 모든 경우에 화재에 내가 책임진다 이랬어. 이때 모든이라는 것은 천정 안에서 누전으로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임대인의 관리 잘못이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천정 안에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차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누가 책임진다?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방만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도 그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또 4번에요. 맨 가운데요. 첫 번째 가운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 말이죠. 이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임차인이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갈 때 권리금을 보장받을지 못할까 봐서 임대인한테 권리금 보장한다고 한 줄 써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나갈 때는 권리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돼 있으니까 임대인한테 가서 권리금을 반환해달라고 소화장을 했단 말이죠. 이때 임대인이 말하겠냐? 내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나갈 때 내가 권리금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권리금을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내가 대신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알겠죠? 이것을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모든 경우에 하재, 그 다음에 모든 권리금 인정함, 이것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틈이나 간극이 있어. 틈이나 간극. 그러면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틈이나 간극을 메워야 되겠죠? 그래서 메워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를 끝에 줄고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줄고 제3자의 시각, 누구냐? 법관이죠, 법관.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이번에 맨 끝에 주로, 보충적 주로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 거기까지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 이제 자연적 해석하고요,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하고요, 그 다음보다 여기 보충적 해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충적 해석은 여기는요, 자연적과 규범적과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충적은 누구? 제3자의 입장에서. 여기는 뭘 가지고? 정말 진위를 가지고, 진위. 여기는 뭘 가지고? 표시, 행위를 가지고. 여기는 뭘 가지고?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가정적 의사.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가정적 의사란 말이 나오면 그건 다 보충적 해석이야. 가정적 의사가 어디서 나오죠? 137조, 일부 무효. 원칙적으로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일부 무효, 일부분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것을 뭐라 한다? 가정적 의사예요. 그랬을 때는 일부만 무효라고, 나머지 일부는 뭐로 한다? 유효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적 의사라는 것은 137조, 138조에 보면 가정적 의사란 말이 나와. 알겠죠?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연적에서 교원적에서는 이것을 뭐다? 법률행위를 뭐하게 해서? 성립시키게 해서, 성립시키게 해서. 여기는요, 보충에서는 성립 후, 성립한 후에 뭐가 있다? 틈이나 간격이 있어, 틈. 틈이 있을 때. 여기는 성립시키기 위해서,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성립한 후에 틈이나 간격이 있을 때. 주로 어디에서? 주로 어디에서? 주로 계약에서. 주로 계약에서. 여기는 자연적은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주로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 규범적은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상대방이 있는 경우. 알겠죠? 보충적은요, 주로 그 중에서 주로 어디에서? 계약에서. 주로 계약.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이고, 자연적은 뭐죠? 자연적은 진이고, 표의자 입장이니까 주관적이죠. 그런데 여기요, 규범적은 뭐다? 이것은 객관적이다. 객관적. 알겠죠? 규범적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인데, 보충적은 일단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성립하고 난 다음에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제3자의 입장에서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그 틈을 메우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런데 그 틈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다? 주로 계약에서 발생하니까 계약에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뭐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런 말이고, 보충적이란 말은 가정적 의사니까 가정적이란 말이 나온 데는 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7조하고 138조에서는 보충적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 알겠죠? 무효행위 전환하고 일부 무효하고, 그것은 보충적 해석. 주로 계약이다. 주로 계약이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어딘가 여러분요, 뭐죠? 기초천재학교에 대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오늘 병원대까지요, 지문집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